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가끔 소나기도 잘 오고요. 어정으로는 또 뭐 비도 좀 많이 오고. 참, 장마는 여러 사람을, 여러 식물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뭐 자스민 그러면 푸른 페시아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차이니즈 자스민 뭐 종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식용이 가능한 그런 자스민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함박 자스민이라고 하고 또는 아라비안 자스민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특징은 잎이 좀 이렇게 넓어요. 다른 자스민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푸른 베지아 자스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흰색으로 가서 좀 독한 냄새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렌지 자스민은 또 빨갛게 열매가 맺는데, 얘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잎이 이렇게 돼서 유일하게 차로 다 마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스민 차를 마신다고 하면 바로 이거죠. 바로 함박 자스민, 아라비안 자스민입니다. 그 특징은 우선 꽃이 참 잘 핍니다. 노지에 놓으면 뭐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 단점은 이제 월동이 안 되는 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도 잘 피고, 또 겨울에 베란다에서 심든 중부 이상 강원도 같은 데는 거실에 들어가도 햇빛만 좀 들어오고 그러면 꽃이 핍니다. 또 남부쪽 지방은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고요. 얘는 뭐 반양지를 더 좋아하고, 물론 뭐 햇빛이 강한데도 좋아하지만 양지 쪽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겉으게 말하면 이제 흠뻑 주면 되고요. 물도 그냥 그런 대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거든지 기본은 겉으게 말하면 흠뻑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식용이 가능한 그런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얘 키우는 방법 중에서 다 좋은데,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폈어요. 여기도 핍니다. 여기도 펴. 그럼 꽃이 안 나와. 여기 다시 이게 꽃이 졌지. 여기는 꽃이, 여긴 꽃이 졌잖아요. 그럼 꽃이 안 납니다. 근데 모든 건 그래요. 항상. 새 순에서 나오고 새 가지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세요. 여기도 잎이 다 나오고 꽃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가지가 나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그럼 수형을 생각을 해서 여기 삐죽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꽃 안 피니까 얼른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 키를 맞춰서 자, 꽃꽂이 됩니다. 연한 거에서 꽃꽂이가 아니라 이렇게 좀 각질화된 거, 약간 빳빳한 거, 이것을 물꽂이도 되고 삽수로해서 흙에다 심어서 삽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지금 꽃이 없어. 여기 꽃이 졌잖아요. 이것도 꽃이 진 거예요. 꽃이 졌다 그러면 잘라주고, 아 여기 남아있네, 그거 놔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꽃이 이제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데, 꽃이 만약에 졌다 그러면 여기 꽃 없잖아요. 그러면 수용을 맞춰서 여기쯤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쯤. 그죠? 비슷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꽃이 지금 맺혀 있습니다. 지금 1차 피고, 그러면 너무 삐쭉 자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쯤 잘라주세요. 여기쯤. 그럼 그 밑에서 가지가 치고 또 나옵니다. 또 하나 얘의 특징은 여기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뻗어. 줄기가 이렇게 뻗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만데빌라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뻗는 것들이 많아요. 이러면 꽃 안 핍니다, 이거. 점점 얘도 마디가 길어지면서 꽃 안 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수형을 맞춰서 여기쯤 잘라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 꽃을 보고 자르고 싶으면 놔두고, 아, 난 꽃을 보기 전에 더 많은 꽃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 아시죠? 여기도 지금 꽃이 졌어요. 그럼 얼른 잘라줘야, 여기를 잘라주면 요 밑에서 여기가 잎이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가지가 나오고, 그죠? 여긴 대기하겠죠. 그래서 가지를 빨리빨리 늘려줘야 다음 꽃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 잎이 하엽지고 이런 건 좀 잘라주시고, 밑에 거 다듬어주시고, 밑에 게 많은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너무 많으면 안 돼. 이렇게 달라서 통풍을 좀 잘 해주시고요. 밑에 허원하게. 그죠? 어떤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통풍이 달려야 돼. 여기도 좀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편하게.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함박 자스민 쉽죠. 자, 꽃 보시고 얼른 여기 자르세요. 여기. 여기 잘라도 됩니다. 그럼 너무 삐쭉 나오니까 여기 자르면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여기를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그 밑에서 나오니까 여기는 여기쯤 자르면 요 밑에서 나와서 수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잘라줘요.
미니장미 꽃이면 잘라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얘는 뭐 다섯 잎이 필요가 없죠. 바로 잘라주면 되니까. 저 같으면 꽃이 만약에 지면 여기 자르기보다는 여기쯤 자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꽃이 많이 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실하잖아요. 그럼 이쪽은 자르지 말고 이런 걸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키워서 여기 나중에 이쪽에 나오고 이쪽에 나오고 여기를 살리든지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수용을 다듬어가는 겁니다. 월동만 난 데지 10년도 살고 20년도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자스민, 함박 자스민, 아라비안 자스민. 한번 키워보시죠. 아마 화원에 가면, 근처 화원에 가면 있을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